이제 9월이야 9월. 금방 9월 온다. 9월 금방이야. 힘내. 2012, 2013, 2014. 9월 가장 즐거운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다. 액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인천 삼산월드체육관과 송림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세계 휠체어 농구선수권 대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공리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6개 국가의 각 팀 임원 및 선수단 500여 명이 인천을 찾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희망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회 금메달은 호주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이란을 차례로 꺾고 사상 첫 세계 8강 진입에 성공하며 6위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는데요. 경기 후 한사현 국가대표팀 감독은 세계 강호들과 맞붙어 좋은 경기를 펼쳤고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대회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마리노차드 세계 휠체어 농구연맹 회장도 이번 대회는 치밀한 준비 속에 치러진 완벽하고 안전한 대회였고 한국과 이란 등 아시아 국가의 선전이 눈부셨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의 결과를 떠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한국 선수들의 투혼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한의 월드컵인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가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인천시 국립습지센터와 함께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13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해마다 습지 주간을 지정해 전국 행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올해 행사의 주제를 습지 풍요한 삶의 파트너로 정하고 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 워크숍과 함께 환경영화제 갯벌 생태체험관, 홍보관 저어새 서식지 방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습지 정책을 주도하는 중앙정부와 전국의 연안 습지 보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습지 보전의 의지를 담은 습지 보전 공동선언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람사르 사무국은 저새, 알락고리, 마도요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송도 갯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인천시에 송도 갯벌 람사르 습지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천이 환경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습지 생태관광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D-100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장애인단체, 체육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1,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먼저 일부 행사에서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어린이 청소년 101장 시상식이 진행됐고 이어 대한 패럴림피언 클럽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는 SBS 라디오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의 공개 방송이 펼쳐졌는데요. 시각장애인 겸 대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이동우 씨와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박할린 씨가 참석해 대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비스트, 선미, FX 등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해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전 국민의 축제 속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전국의 라디오 애청자에게 대회를 알린 이번 공개 방송을 계기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아시안게임 못지않은 전국민의 큰 관심과 후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